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심일까? 아버지의 중심도 사랑, 어머니의 중심도 사랑, 여자의 중심도 돈, 남자의 중심도 돈. 돈하면 영원히 돈이 하바나? 돈, 돈끼리 하바는 거 봐봐세요. 어? 지식 가지고. 이 때문에 모든 중심을, 이 우주의 중심을 가려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킬 때 지식을 펴놓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상대관계를 그냥 그대로 전시한 게 아니야. 상대관계를 전시해 놓은 것은 거기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가지고 화합하는 거예요. 상대는 상대, 주체와 대상이 있는 것은 대상은 주체, 주체는 대상, 서로 내어서 거기에 중심을 찾아서 부동의 자세로서 이 우주 공간에 영원 존재할 수 있는 안착지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 안착지라는 것은, 그것은 우주 공간에 일정한 자세를 딱 정하면 거기서 영원히 보호를 받고 운동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서로서로가 사랑의 개념이다. 에? 광물적 사랑 개념은 달다고. 식물, 동물, 건축 세워보죠. 여러 건축 세워보죠. 순놈이 있고 안놈이 있죠. 에? 있어요 없어요? 순놈, 순놈이, 순놈이 순놈 따라다녀요? 암놈이 암놈 따라다녀요? 어? 어? 야, 오늘부터 하나님, 하나님 명령하네. 오늘부터는 암놈이 암놈 따라가는 세상이라. 암만 풍경을 내리더라도 안 들어요. 어? 영원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주를 볼 때 반드시 환경에는 주체와 대상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요. 어? 광물 세계도 주체와 대상이, 식물 세계도 주체와 대상. 그, 저 뭐인가, 저 은행나무 같은 순나무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여러분 다 잘 알죠? 예? 어? 다 그래. 곤충에도 순놈 있고 안놈 있죠? 예? 그래, 그렇죠? 사람도 순놈 있고 안놈 있고. 아, 그 뭐, 같은 자리에서 말하면 뭐 순놈 안놈이지 뭐. 수직에, 수직이라는 관행을 좀 삼고 있으니 사람을 높이 와서 뭐 남자 여자라는 말도 다 하고 다 그러지만 뭐 표면적으로 보면 뭐 다 순놈 안놈이지 뭐. 그러면 태어나기를 남자 여자 대상으로 태어난 그 대상은 서로서로 하나 돼가지고 발전하기 위한 거예요. 발전하려니 나만 중심 삼고 절대시하는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없어. 여러분 중심존재가 좋아지는 날이야. 중심존재 구형의 중심인데 중심존재가 나만을 위하자 이러면 되나? 이 중심 누구든지 가 건드릴 수. 여기 동에서도 건드리고 남에서도 건드리고 북에서도 동서남북에서 건드리는 게 좋아요? 이 중앙점 하게 되면 중앙점은 모든 힘은 여정을 통하는데 어느 누구든지 건드리고 아침 저녁 24시간 작용할 때는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고 푸는 거예요. 언제나 받아주는 거예요. 예? 다 잘 기회 풀어서요. 남편이 나 찾아오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야. 그럼 누구 중심으로 계획 세웠어?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발전한다. 그러면 나를 여기서 동쪽에서 서쪽에 따라도 좋고 북쪽에 따라도 좋고 남쪽에 따라도 위에도 따라도 좋고 아래도 따라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야. 돈이요? 지식. 그건 사랑밖에 없어요. 응? 사랑하는 어머니가 야! 오늘 저 서쪽에 그 방 있지 말고 동쪽 조금 막 가! 사랑하는 어머니 왜 그런지 생각해서 사랑하는 어머니 줄 알겠는데 왜 나를 서쪽인 큰 방에서 조그만 방으로 갈까? 조그만 가 조그만 간다고 나쁜 것이 아니야. 비밀은 점점 좁은 곳에서 연락이 되는 거야. 비밀 알아요? 비밀은 넓은 곳에서 연락 안 돼. 비밀일수록 좁은 데 가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비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 큰 방에서 작은 방 안에 있어. 아, 엄마가 와 그럴까? 생각해서 나쁘게 생각해. 이야, 무슨 좋은 수가 있는 것이 좁은 군으로 빼들수록 그 멋진 겁니다. 큰 사람이 큰 군으로 빼드는 것은 멋지냐. 큰 녀석이 못 나갈 때 좁은 군으로 빼들어가는 멋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컸다 작았다 조화를 부를 수 있는 그 폭이 클수록 멋진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은 올라갈 줄만 아는 거야. 나 이거 대통령 됐을 대통령 일방통행이야. 노동자도 좋아하고 전부 다 만민이 다 좋아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멋진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무엇 갖고 움직여야 되느냐? 돈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멋진 사람. 그래 움직이는 정교지적 가운데서 왜 레브랜드님 문제가 되느냐? 살기를 돈 가지고 살지 않아. 알겠어요? 자기 출세 갖고 살지 않아. 나한테 뭐 장계다 주면 먹는 장 아닙니다. 어? 무슨 장짜리, 무슨 장관장, 무슨 장, 무슨 위원회 위원장 장짜리 계다 주는 말이야. 나는 돌아서려고 하죠. 저 큰 걸 그 안에 멀리 가려고 하죠. 그 장을 여기서 받았으면 한 바퀴 돌아가가지고 이것을 싸주려고 하죠. 우주의 니치는 하나님은 그런 자예요. 훌륭한 사람이서 깎아버린 거 아니야. 오늘날 권력구조에서 조금만 훌륭 깎아버리지 망하는 거야. 내가 세상으로 말하거든 오늘 통일교회 종교지도에서 대통령 해먹었다고 내가 선발대가 됐을 거라. 대통령 해먹었을 거야. 일생 동안 욕을 먹으면서도 별의별 노름도 하면서도 남 것은 뭐 옥살봐서 다 깨져가지고 국물 건더기도 없게끔 다 날아갔을 텐데 그래도 자기 자세를 갖춰가지고 그런 환경을 다 밟아먹고 오늘은 최고의 자리에 끌고 올라왔어 이제. 안 그래요? 세상으로 성공했던 나이상 성공한 사람 어딨어? 내가 하나 되고 싶은 데는 돈 갖고 하나 되고 싶다. 그거 얼마나 멋져. 돈은 없다가 있고 있다고 있다가 없어진다 그래. 있다가 언제나 있을 수 있나? 권력은 권력국 하나 되었으니 강요 대통령도 하나 되고 얼마나 멋져. 시작만도 며칠 못 가. 자랑말로. 지식가제까지 선생제자 며칠 못 가! 사랑을 없은 사랑이 없는 사제지 관계 며칠 못 가! 사랑 없는 부자지 관계 며칠 못 가! 사랑 없는 부부 관계 며칠 못 가! 사랑 없는 그가 가정도 며칠 못 가! 맞아요? 아싸, 맞어? 자, 이렇게 될 때 수습 방법은 사랑만이 중심을 찾아, 사랑만이 영원히 중심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부채끼리 둘을 죽으시면 사랑만이 영원히 여기 살아서 덩글덩글 구우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사랑이 살아서 덩글덩글 구우고 막 돌아다니고 중앙에서 딱 자리 잡고 덩글덩글 구려. 사랑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남자가 여자를 필요해서 결혼하는 날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결혼해서 사랑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원리도 자꾸 다 찾아 책임 만든 사람이 어디론가 생각을 많이 해봤겠나? 어? 잠을 안 자고 생각해 눈이 수유러가지고 태양을 먹고 오래 먹고 생각한 사람이야. 얼마나 지독하게. 그래, 그러다 보니 터울교 교주가 되네. 터울교 교주 되려고 생각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고. 교주 해먹고 사람을 어서 와 해먹으라고. 터울교 자기가 문선생은 세례 아니고 내가 인수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어? 메시아 해먹겠다는 말, 메시아가 쉬운 것 같아. 밥장사야, 밥장사. 밥장사는 메시아는 일본말로 밥장사라고. 밥장사가 밤잠을 자. 얼마나 고달파. 그래, 문청자가 지금 반대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뭐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야, 우리 아들 빼앗아간 문청재 약탈자. 내가 약탈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약탈할 수 있는 건 난 사람입니다. 쳐버리고. 난 너를 만나보도 않았어. 상대도 한 번 안 해봤어. 아는 건 너 아들밖에 몰라. 에? 그 아들이 왜 그렇게 됐어? 왜 이렇게 죽으면 죽었지, 문청재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래? 월급 주는 것도 아니야. 새박같이 늘어나면 그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도 그 얼마나 팔고 있고. 동해에서는 세계가 나면 24시간 차려서 3일 반이 걸려요, 3일 반.
3일만 저 서쪽에서 붕해하고는 말이야. 3일만 걸리기 때문에 한 주에 일주일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집에서 작았어. 저 차에서 작았어. 사람이 없을 땐 그대로 했어요. 응? 한 주에 한 번씩 미국에 일주하는 거야. 자도 않고. 그런 남편하고 그런 남편 그렇게 에? 쉬지 않게 일식에 묻는 남편 흔해 시집 가고 싶은 여자가 있어? 어? 없대. 그렇게 쉬지 않고 시집 가는 그 애비를 좋아하는 자식이 있어? 없대는 게. 근데 문청재는 그렇게 시가 먹어도 말이야. 좋다고 밤잠 자면서 그 커피를 통하면서 좋다고 말해. 신이 나가지고 야하라고 그래. 그 좋아하더라 있다고. 많이 힘들어 선생님하고 이 얘기를 해주네. 이러고 내가 고생하면 나에선 고생하는 사람 어딨어? 뭐 때문에 고생했어? 권력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일교 교수적인 교수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야. 인류가 갖지 못하던 숨겨진 사랑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 그게 의미 되는 거야. 알겠어요? 아하. 사랑 조화통을 지고 다니니까 어디 가든지 문제가 되는구나. 사랑할 때 뭐 보라, 사랑할 때 몇 개 사랑을 잃어놓은 말이요.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남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 그다음에 오빠 사랑 3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탄감복귀 언축에 있어서 잃어버린 걸 찾아야 돼. 서울교 들어오면 선생님 그는 아버지 같아, 아버지. 예? 그다음 뭐냐, 오빠 같아. 오빠 아담 해와가 자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빠를 모시고 그냥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걸 느껴야 된다고. 한 남자를 중심 삼고 해와가 아버지 대신 그다음 오빠 대신 남편 대신 모시고 자라나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연결돼야 되는 그 심정적 권위 토니조처럼 대버려 가르쳐줄 필요 없어.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게 되면 아버지 같아. 그 품에 갚은 게 이게. 오빠 같아 기대고 싶어. 그다음 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 성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남편과 같이 약혼 반지도 끼워주고 참은 꽃다발고 결혼식장에도 이렇게 보여주고 다 이렇게 치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 하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야. 탕감이라는 법이 무서운 거야. 오늘 기성계가 저 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죽은 피는 뭐 어떻게 구원하노? 생명의 피로 구원하게 됐지. 생명의 피가 뭐야? 속에만 생수는 얼마나 저 깃들에도 영원히 선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짓게 잘해 잘해서 짓게 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통하는 거로. 그 성경이라는 게 전부 다 그런 걸 알고 봐야 성경이 다 풀리지. 안만 봐요. 몰라. 모르는 걸 가져가지고 100점 만들 수 있어. 어른들 되는 게. 기성교회 문청재 죽으라고 기도하지만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농이 좋아하는지 말이야. 자, 암흑의 목사는 죽으라고 기도한다 들어봐라. 한데. 열렬히 기다던 땅을 튀고 문청재 있으면 기성교회 망합니다. 대리가 주소 돼. 통일교회 망할 줄 알았는데 전부 기성교회 망하고 통일교회 망하나? 왜 안 망하는 거야? 원리 원칙에 생각하는 거야. 맞고 사랑은 위의 것을 내가 책임지는 거야. 좌우 것을 내가 책임, 전후 것을 내가 책임지는 거야. 어려운 것은 내게서 풀리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문선생 하나 욕하고 대한민국 법받으라니 들썩났게끔 대한민국 사람들이 문청재의 욕을 먹게 되니 그, 내가 욕먹고 복수하나니 하나님 욕한 사람들을 전부 다 그것이 형님이여 형님이야 끝나라 되거든 난 갑자기 세계에 있어서의 부흥한 나라 갑자기 세계에 도약한 나라 그런 나라가 있거든 주님이 오노니라. 뭐 한기 잘라서 뭐 이거 12년간이야. 1986년서부터 88년까지 12년간 한국은 세계의 수평선에서 세계 수준으로 다 올라가. 올림픽 대회 때까지 완전히 능가한 거라고. 응? 나 그런 거 좀 담가 좋게 얘기하려면 뭐 역사를 다 풀어야지.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런 정적인 사랑을 중심 삼고 행적인 중심 삼아 가지고 아담의 하와를 중심 삼고 이것이 타락하자면 이것이 수직은 저 세계 수십억이 되더라도 여기를 따라오게 되면 어디가 맞느냐 하면 정적인 기준을 다 만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들은 종행의 기준이 자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상응하게 돼 있어. 위에서부터 평행선에서 같은 날에 못 가더라도 있더라도 평행선으로 맞고 그 다음에 지상도 행적 90% 다 맞기 때문에 반응작용이 벌어져. 전기가 흘러가면 반응작용이 벌어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디든지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 각도가 안 맞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참 사랑을 주고 90각도 상하로 맞추게 될 때는 공명적인 게있어. 주파수가 같게 될 때는 이게 울리잖아요. 이게 주파수가 같이 울리. 이것 때리면 같은 거 울리는 게 공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전부 다 같은 주파로 같기 때문에 하나의 사랑을 주고 꽝 하나님이 좋다 하는 자기하면 세계만 좋다 좋게 말하니까 또 땅 위에 사람들 슬프다 하는데 하나님도 슬퍼. 슬픔은 하나님이 기쁠 수 있게끔 풀어줘. 그러면 각도를 하나님이 조정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내가 슬프다 할 때는 말이야. 각도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각도 와가지고 슉 몇 도 내려와서 슥 와가지고 여기 요걸 중심으로 슥 잡아줘. 이게 둘 다 와서는 안 되는 거요. 또 위에 맞춰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가가지고는 전부 다 맞춰요. 여기 구해주는 거예요. 타락했으니 가서 붙들고 번자리에 갖다 맞춰주니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알아요? 본래 원칙대로 못됐던 것이 고장났으니 원칙적인 블루프린트에 딱 맞는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돼. 그러면 둘 다 저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고정돼. 어제 고정. 이게 무엇이 고정되느냐 하면 고정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그 자체를 굴뚝 것이 소모스게 아주 길게 해가지고 가라. 왜냐면 여기서 이거 나눠주는 거야. 길게 나눠. 이전 대문으로 길게 했던 걸 전부 축소하리만큼 전부 다 놓아주니까 점점 여기 오리만큼 여기 같은 거리에 해당하는 것을 나눠주는 거야. 하나님이 잘해가지고 상대 사랑의 상대 종행서 이렇게 되면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턴을 껴들어와서 마음이 상해서 모르게 밤이나 낮이나 기쁨을 느낀 사람 손 들어봤어. 세상에 없던 기쁨을 느껴 가지고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그런 걸 느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건 느껴본 사람 다 가짜들이야. 마음이 붕 떠가지고 웬일인지 자다 말고 나도 웃음이 나고 말이야. 그런 경지가 있는 겁니다. 그 경지가 뭐냐면 이게 도수가 맞는 거야. 도수가. 여러분 라디오에서 웃음 했을 때 이제 할 때 삐 빽빽 이러죠? 그런 자기가 하는 그런 말. 그런 것이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생에 틀렸으니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종족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전부 틀어질 때 이것을 다시 만들어 놓아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독 종교를 중심 삼아가지 종적 기준 앞에 종교를 믿는 사람이 행적인 기준을 만들라고 하니 이 사탄을 때려 부수는 거죠. 개인적 비판시대, 가정적 비판시대, 종족적 비판시대, 국가적 비판시대, 세계적 비판시대, 우주사적 비판시대. 이래가지고 기독교 문학관을 중심으로 그것이 기독교 문학관을 2차 대전을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이 세계가 비로소 하나님 아래 기독교 중심으로 수평으로 된대. 통일됐대. 이 세상 지구에 여기에 비로소 재림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의 전 생명, 기독교는 오시는 주님으로 해 있는 거야. 개인 재산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국가나 전부가 오시는 주님 것이야. 기독교권, 장로교권, 감리교권 그게 아니거든. 주님 앞에 전부 다 바쳐야 돼. 주님 것이야. 주님이 누구냐? 구세주는 뭐냐? 부모야, 부모. 우리 타락함으로 말하면 이 지구상에서 소유주가 돼야 할 것인데 소유주권을 잃어버렸어. 그러니 전 세계를 주님 앞에 바치게 될 때 사탄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못 바치게. 전 세계 2차 된 지구에는 온 세계 하나 중에 이걸 주님 앞에 바쳐줘.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반대라니까. 이것을 재탄감에 가져가지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터널교회가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무슨 재림주라는 소문 나났죠? 에? 그건 내가 냈어? 누가 냈어? 사람 나 재림주라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라 아버지 노래하나? 아내 아버지 아버지 그래? 벌써 알아. 밤에 그 말 들어도 좋고 낮에 들어도 좋아. 핏줄은 피를 알아.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이야. 알아. 번성의 우리 마음가짐 마음 세계선 대버려 알아. 선생님 필요 없다. 통일교 패드리고 다른 게 그거야. 선생님 명령을 해라 해가지고 그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는 패란치라 안 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학생이나 소년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공식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하라 할 때 선생님은 하고 하네. 내가 지금 가르치는 내가 다 하고 가르쳐. 이번에 와가지고 한국 통일을 말한다. 한국 통일을 말할 때는 한국 통일할 수 있는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놨어. 정부만 마음대로 통일되는 거야. 어? 여기 노통을 주고 있는 사람 국회의원과 300명 여기 일어서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살려주소. 죽이든 때려지든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해보라는 게 남북 통일은 문제 없다. 뭐 정당, 어이구, 민정당, 무슨 정당이 너들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돼. 옛날에 내가 일어나도 뭐 저 뭐 취한 것이 안 났을 거라. 내가 왔으면 저 뭐니까 메디슨스퀘어 가든 끝나가지고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에게 내 입술을 교육하라는 이 박정희 대통령 내한테 교육받아야 살아 이랬다고. 우 무너지고 보이고 박 정보부에서 나를 미워하던 생각이 눈에 선하고. 이번에 이 재밌는 게 종족적 메시아들은 말을 했다고. 그건 며칠 날 했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종족들 전부 다 장는 날이야. 내적인 중심 대표다 그래. 그렇잖아. 대통령은 내적인 중심 대표를 해. 그 둘이 하나는 종으로 싶고 하나는 횡으로서 둘이 합하면 한국은 틀림없이 통일된다 그래. 각도를 맞춰야 돼. 요 각도를 맞히는 여기서부터 종적인 전체 세계 대표 이상의 종적 기준 앞에 횡적인 아담 해와가 참부모가 됐으면 정적인 기준을 누군 삼아 가져가지고 맨 처음에 한 사람 90각도가 오면 되면 이것이 90을 맞았기 때문에 그 아들 딸도 맞고 또 맞고 세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심은 하나야. 알겠어요? 그 때문에 왜 하나님을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고 말이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있어 없어? 어? 있어 없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 없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 없어? 어때서 하나님 대해서 증조 하나님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고 또 그 아들 되는 것이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라면 말이야 할아버지일 텐데 아버지는 할아버지일 텐데 할아버지는 또 아버지라고 그 손자는 증조 손자는 말이야 또 손자님은 그러면 아버지라고 할 텐데 말이야 왜 아버지라고 해? 어? 생각해봤어요? 왜 그런 거야? 종적 아버지는 하나야. 알겠어? 종적 아버지는 하나야. 이게 돼가지고 이게 암말이 시대가 들어도 전부 다 종적인 하나니까. 알겠어? 종적은 하나야. 할아버지의 하나요. 할아버지의 손자 하나야. 이게 하나야. 하나. 이러니까 아버지 말이 맞는 말이야. 알겠어? 행적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 수많은 조상들이 연결되지만 종적인 기준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이거 다 상식으로 알아야 돼. 기성교 사람들을 만나서 네 얘기들도 꼼짝하게 만들 수 있는 다하게 교재들입니다. 이런 말을 선생님이 괜히 그저 하여보사 하는 말이 얼마나 심각했으니 문제를 생명을 걸고 다 단판해가지고 찾은 것들이야. 여러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모르지. 응? 아 사랑이 직단거리라는 말을 그렇게 하나. 직선관들. 응? 이게 왜 수직이 돼야 돼? 문제가 왜 수직이 돼야 돼? 종적인 기준은 왜 수직은 한 점이어야 돼? 무엇으로 해결해? 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래오기 위해서는 수직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도 남자 여자 사랑도 수직이야!
수직대에서 반드시 횡적인 기준에서 직선이야. 최단 거리야. 그러니까 90각도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길이야. 이것이 사랑이 작동하는 하나의 영원불변한 공식적 모델이야. 모델이 뭔지 알아요? 금융. 금융이라고 하면 금융 만들어 놓은 말이야. 매스 프로덕션 몇천 개. 하나 만들면 몇만 개도 만들 수 있잖아. 그걸 몰라도 이걸 맞출 줄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기도하기 참 쉽다는 거야. 몸도 이거. 왼편에 친구 있고 바른편에 친구 있고 위 앞에 친구 있고 뒤에 친구 있고 위에 친구 있고 다 친구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난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다. 이거죠. 못됐고 사랑하지. 어버이가 아부모가 그래야 돼. 단체장이 그래야 돼. 그런 단체는 왜 아버지로 한다고 하세요?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고, 나도 아버지고, 내 아들도 아버지고, 알겠어요? 뭐라고? 정은 하나야, 하나야, 하나야. 그 정을 중심 삼고 횡적인 부모의 자리에 설레니까 정적인 그 아버지를 중심 삼고 횡적 기준은 넓어지면 멀어지면 멀었어. 이게 연결되가지고 언제나 궤도는 마찬가지야. 그러지 않으면 저기 정적과 여기 정적과 마찬가지지. 중앙은 마찬가지.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 그래 이러느라 풀린다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야? 덜적 교진동서에 또 무슨 이름이 있나? 참부모님이야? 왜 누가 갖다 붙였어? 누가 갖다 붙여서 그 참부모는 난 누가 서 문선생 머리 좋으니까 세상을 전부 다 농락을 해먹고 뭐 붙였나? 하나님이 갖다 붙였나? 너희들이 갖다 붙였나? 누가 갖다 붙였어? 또 하나님이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붙였어? 너희들이 이씨야 아버지가 나 아버지. 아버지란 물은 그 아버지 없는 남자가 아버지를 할 수 없어! 아버지라 할 수는 자기 할아버지가 야 아버지라 애기 아버지라고 해야 되고 애기가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누가 이름을 붙여줬어? 그 다음엔 조상 근본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 하나님과 토일교의 사람들이 우리 저 문총재는 내 아버지야. 무슨 아버지? 가짜 아버지 아니야? 참아버지가 뭐야? 90각도를 맞추는 자리에서 비로소 아버지 자리에게 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90각도를 맞추는 자리에서 부모로서 등장했기 때문에 참 부모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창조주는 종적인 참 사랑을 중심 삼은 부모여 아담 해와는 참 사랑을 중심 삼고 90도를 맞춘 자리에선 참사랑을 중심한 행위적인 부모다!